저희가 투자하는 시간은 10배 정도 시간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스튜디오에서 편집 일을 하고 계신 장수아 PD님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장수아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상 스튜디오에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상 스튜디오인지 혹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우선 과학 콘텐츠를 위주로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 채널을 가지고 있고 저와 같은 PD분들도 작가분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편집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면 주로 다루는 게 과학 관련된 걸 다루는 회사가? 네, 과학 지식 관련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정치 외교학과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정치 외교학과 분이 과학과 PD를 하고 계신다. 사실 좀 저는 거리감이 있다고 좀 느껴졌거든요. PD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과는 제가 이제 성적 맞춰서 들어오게 된 거고요. 원래부터 이제 방송국 쪽 일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던 중에 이제 명지대 방송국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지원하고 방송국에 들어오게 돼서 좀 더 이제 꿈을 강화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뭐 영상 관련된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과로 전과나 뭐 이런 복수 전공 같은 거는 안 하셨었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놀아가지고 학점이 많이 낮더라고요. 놀아줘야죠. 그래도 대학생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전과를 하고 싶었지만 비추한다는 선배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냥 방송국 쪽에서 일을 배우고 그냥 과에 관련 없이 지원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대로 정치외교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명지대학교 방송국에서 혹시 만든 작품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항상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영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작품이 하나 있다면? 제가 처음 이제 만든 영상인데 시장에 가면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기술부로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맡은 영상이라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인형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그 방송국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신 케이스네요. 네, 맞아요. 그 영상 회사에 취업을 하시면서 이 활동이 되게 도움이 됐다 약간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대학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대학교 방송국에서 했던 활동들이 다 도움이 되긴 했어요. 이런 회사에서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도 저는 방송국에서 했던 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선배들과 했던 작업들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딱 졸업할 시기에 방송국 선배가 이제 자기 회사에 공고가 떴다고 한번 지원을 해봐라 라고 이제 알려주셔서 그 기회로 취업하게 됐죠. 사실 방송국 생활하면서 영상 편집에 대한 실력을 쌓은 것도 있는데 방송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도움이 됐던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도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촬영이나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하고 또 편집도 접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과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다른 연합 동아리나 뭐 다른 활동 같은 걸 접해서 인맥을 최대한 많이 쌓는 게 좋게 쌓는 게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송국 활동 외에도 혹시 다른 활동은 하신 적은 없나요? 저는 학교 홍보기자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외주를 받아서 그분들 영상을 이제 편집하는 일을 했었어요. 역시 또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오신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공통이지 않았나 저도 생각되는데요. 네. 영상 회사에 입사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제가 4월 초에 들어갔으니까 이번 달이 이제 6개월?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나니까 약간 좀 초반이랑 마음가짐이 좀 약간 달라지셨을까요? 초반에는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아, 버틸 수 있을까? 이제 80%였다면 지금은
그냥 다니자. 회사 내에서 약간 좀 동등하게. 네네. 직책은 이제 대표님만 대표님으로 부르고, 이제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수아님. 오, 그럼 혹시 이런 식으로. 약간 분위기도 약간 화목한 그런 편인가요? 네, 저희 회사가 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텃세를 부리거나 하지 않고, 제가 물어보는 일이나 모르는 일이 있을 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회사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일을 할 때 사람이랑 좀 안 맞으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다행이신 것 같네요. 회사에서 아예 영상 편집만 주로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영상 편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면 아침부터 이제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전에 계속 편집하고 있던 영상을 추가로 편집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편집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통 하루에 영상이 몇 개 정도가? 저희는 며칠에 하나? 제한이 없는데. 아.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쇼츠를 만들고 있어서 오늘 3개에서 4개 정도 만들고 퇴근한 것 같습니다. 그 4개 중에 다른 3개는 이제 과학 관련이었는데, 하나는 경제 관련 영상을 편집했었어요. 근데 그 경제 관련 영상이 조금씩 조회수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자료 찾는 것도 재밌고, 이제 아 이런 소식이 있구나 접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일을 하면서 또 지식이 또 향상되는. 조금 잡지식이 많이 늘었어요. 아, 잡지식 있으면 좋죠. 있으면 많이 늘었어요. 잡지식이 나중에 이제 막 가서도 막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편집을 하실 때 약간 아 이건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풀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하는 과정이 혹시 오래 걸리시나요? 저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네, 다른 분들이 좀 더 회사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저보다 생각하는 과정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상 퀄리티도 좀 다르고, 많이 연습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리사이클링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재활용에 대해서는 많이 접했지만, 전문적인 용어는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아니면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 그림? 같은 거를 좀 자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영상 편집을 하면서 화가 났던 순간은 없으세요? 저도 사실 조금 영상 편집을 해봤는데 마우스를 던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직업이시니까. 사실 다른 이제 일들도 다 힘들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드백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제 컨텐츠가 아니라 회사 컨텐츠 또는 외주 컨텐츠를 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 좀 더 영상을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입사 초기에는 이제 제가 그 회사 스타일에 별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피드백이 좀 많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쳐야 되고 뭐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영상이라는 게 11분, 뭐 10분 이렇게 만들어도 저희가 투자하는 시간은 그거의 3, 4배? 한 10배 정도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을 많이 하면서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계속 컴퓨터를 다루니까 손목도 아프고, 그런 식으로 좀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만든 영상이 완성된 거를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해냈다, 내가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이 그거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또 다른 영상에 계속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 혹시 주변에서도 PD가 되신 분들이 있나요? 네, 많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혹시 PD 취업 루트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영상 편집 회사가 되게 많다 보니까 또 영상이 좀 뜨고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단과에서 졸업하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영상 쪽을 배우고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좀 미리 좀 알고 지원을 하는 게 역시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에 투입될 사람을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 쪽을 지원하신다면은 프로그램 정도는
기본기는 잡고 회사에 지원을 하셔야 이제 취직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아, 역시 약간 좀 미리 수아 PD님처럼 많이 다양한 활동들도 해보고 좀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게 진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사실 그 취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저희 학생들도 취업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약간 너도 PD 될 수 있어, 너도 영상 회사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영상이라는 분야가 되게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분야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서 걱정하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회사에 다니면서 이 과학 관련 말고도 혹시 다른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지? 제가 이제 PD를 처음 꿈꾸게 된 계기가 런닝맨이라는 건데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아 나도 저런 예능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PD의 꿈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수아 PD는 어떤 PD가 되고 싶다? 사실 PD랑 감독이라고 하면은 이름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처럼 좀 유명해져서 상도 한번 받아보고 받아보고 식으로 기획하면 약간 네. 장소와 장소 씨 아니세요? 약간 이런 조금 알아보는 느낌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까는 성공한 PD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볼 때 웃음을 짓고 또 재미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PD가 되고 싶습니다.